수능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 수를 못 얻는데. 아니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잖아요. 제일 인생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한다는 거를 배우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무슨 컨셉인지 알죠? 저는 귀여운 도미 반장님. 이 친구는 영국에서 종합 온 사람 이런 컨셉으로 왔습니다. 평균 나이 27세 정도입니다. 네네네. 평균 나이. 오늘은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어 수능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분으로 제한을 하고 한 명씩 풀도록 할게요. 진 사람도 모르지 있습니다. 에? 마신 없는 음료수. 혹시 솔레는 마셔봤어? 솔레는? 응. 보여줄게. 솔레는? 어, 솔레는. 에? 몰라? 안 마셔봤어 이거? 응. 호불호가 가린 음료수고 맥콜? 이것도 안 마셔봤어? 맥주 콜라? 콜 안 좋아해? 응. 그러면 이것만 마시면 돼. 진화짱 지면 이것만 마시든지 아니면 이걸 섞어서 마시든지. 왜? 너무 지루. 이겨야겠어. 시작! 본론으로 돌아갈 글자는 스포츠 뉴스. 오케이. 明日集まる場所これからの私の学校ショウ総合から中野さんは将来 아 그러면 B랑 D가 같은 거네. B랑 D. 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日本では夏にお祭りがたくさんあります。お祭りで美味しいもの食べ物だけではなくいろいろな遊びも楽しめます。その中でも金魚すくいはとても人気があります。その日を金魚すくいの日と呼んでいます。 이게 일본이네, 일본. 이거 뭐 만들어? 아 이거? 내일 야구 시합이 있으니까 좋은 날씨 되라 이렇게 소원하면서 만들고 있어. 에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아 이거네. 이거 일본 문화를 모르면 모르네요. 이거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는 신사에서 소원이나 그런 걸 쓰는 거고, 이거는 7월 7일에 이것도 소원하는 거고, 이게 날씨. 이거 한국에서도 하나? 이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돈이 많이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번. 오크룸사마데시타 또 오츠카레사마와 나니가 지마이마스카 고생하셨어요랑 수고하셨어요의 차이다. 어느 쪽을 말하면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한국어도? 오크룸사마오 메우에노히토니 츠카우노와 쓰레다. 이거 맞는 거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오크룸사마데시타 말하면 안 돼. 직원분이랑 손님. 손님이 네 템푸라 우동 부탁하겠습니다. 좀 하셨습니까? 나니와 사세마스카 뭐를 시킵니까? 에? 와 이거! 와 이거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좀 어렵네. 기메르노 원하니스카 나니인데 준비시마시카 나니인데. 에? 이거 일본어 다 이상한데? 아 이거까. 이거네 이거. 하야카 네네네네네. 가즈오 히타라시니. 아 이것도 이상하네. 어? 잠깐만. 이번 문제 쉬운데? 지난번이 좀 어려웠네요. 좋다 했습니다. 13점보다 빨리만 부르면 이기는 거 건가요? 그러네요. 화이팅! 오케이. 頑張ります. 오는 것은 때 맞는 거? 오는 것은 때 맞는 거? 아 맞는 걸 찾아라는 말이구나. 아니 이거 한국말이 어렵다고. 일본어도 기어쓰기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낱말과 교감하여. 낱말이 뭐예요? 낱말? 8분밖에 안 남았다고? 어떻게? 이거 일본 사람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 한국 사람도 하지? 오케이 스톱!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거 한자를 다 읽는다는 말이잖아 한국 사람이. 응응응 그러네. 위에 또 소리가 없네. 없어. 오케이 미짱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 시작! 携帯を 忘れて 가래끄트になった. 맞지 오바꾸에. 나 손에 땀이 났어요 여러분. 저 반도 안 갔는데 7분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오크게사마데. 근데 이거 버튼 4개밖에 없지 않아요? 선택하는 거? 왜 5개나 있지? 헷갈려요. 저 1분 13점. 레이짱! 끝났어!
이거 근데 울리면은 부끄럽다. 일본 사람인데. 자신 있어요, 둘이? 어? 아니요. 없어요. 어려웠어? 저 한 세네 개 돌린 것 같아요. 에? 나는 근데 좀 자신 있는데요, 솔직히. 오, 와, 멋있다, 어떡해. 역시. 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아, 그것도 좀 있어. 첫 번째 여기 돌아가는 말 골라. 이거는 알았죠? 네. 뭐예요? 슈! 스포츠란 뉴스. 스! 일본. 오케이, 오케이. 이제 3는? 쇼. 쇼 아니야? 오! 아, 4번이네? 아, 틀렸어. 헷갈리긴 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저 우 이렇게 안 하잖아. 저가 이렇게 하잖아.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식이 있어야 하지. 일본어라는 그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본어 일본어 아니야. 어, 일본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라서. 맞아 맞아. 표현이 너무하다. 거꾸로 하면 비가 온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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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가 오면 좋겠던 날에 반대로 이렇게 달았어. 진짜? 에? 그건 안 해. 에이, 신기한 사람이네. 아, 이거는 간단했죠. 아, 이라샹.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이때 키마세. 그러네. 이때 키마세. 이때. 이거 다 띄어쓰기 이상해. 맞아, 띄어쓰기 없는데. 궁금한데. 이거는 고3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럼 대학교. 3년 안에는 이거 다 외우는 건가? 3년 안에 공부한다고 하면 진짜 빡세다. 14번? 이것도 간단했죠? 나 근데 이거 웃겼어, 뭔가. 예비 이쁜데 기래. 근데 이런 거 일본 진짜 많아요. 포스터를 만들어요, 초등학생 때 이런 거. 이거 4번 예비 이쁜데 아니시오. 来週の金曜日のコンサート行けなくなったんだ。 에, そんな。 ずっと前から 約束してたのに。 本当にごめん。 急に国から。 이거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어, 갑자기 나라에서 가족이가 군인가라 나라에서 가족이 온대요. 아, 이게 헷갈렸다고 하는 거? 어, 뭔가 다른데 답이? 어, 나도 알아. 세나자 2번. 니유자는 4번. 에? 진짜 난데 왜 이걸 골랐어? 네, 오카상가 죽었다 파워 도전 모시겠습니다. 아, 나도 이게 세 개 헷갈렸어. 왜 노아가 아니었지? 근데 노아 나도 좀 헷갈렸어. 노아 오라고 생각했어. 아, 나도. 응. 어렵네요. 이거 한국 분들은 진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오케이. 나는 만전이야. 몇 개 들렸죠? 근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진짜 수능 학생들 고생하셨어요. 그럼 모르찐만 진행할게요. 이거 진짜만해서 아저씨들은 먹는 맛라고 하는데 내가 아저씨 입맛일 수도 있잖아. 어, 맛있는 사람 맛있대요. 냄새는 뭔가 남은 냄새 나. 이야. 맛이 없는 약 있잖아. 응. 쓴맛 나는. 근데 깔끔한 느낌인데? 먹어볼래? 응. 머리까지 시원해지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내 걸로. 이것도 마시는 사람. 아, 이거 내 잠깐, 고양이 밥 냄새 나. 먹어보겠습니다. 볼증이 아닌가? 맛있죠? 뭔가 신기한 맛. 그러니까 보리차 맛이도 나고 콜라 맛도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문제 풀어주세요. 싫어요. 끝났다. 집에 갔나? 기리즈 레이. 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また明日。 じゃあね、みんな。またね。また明日ね。ちゃんと宿題するんだよ。